최근 후지산의 지진운 관련 후지산 폭발 경고가 또다시 SNS를 통하여 번져가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위기 이외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보름달이 뜨는 12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겨울에 지진과 화산 폭발이 많았으므로 이번 보름달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이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하와이의 이 마우나로아 화산도 강력한 폭발을 했으며, 이 인도네시아의 12월 4일날 이 스메루 화산도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사쿠라지마에서도 큰 화산 폭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12월 8일 보름달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살리쿠 앞바다, 일본의 살리쿠 앞바다에서 이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일본 후지산 폭발과 연관하여 해석을 하는 이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문가분들의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그 전에도 자료를 찾아보면은 전문가 분들이 이미 동일본 대지진 발생 몇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외에도 수많은 대지진들, 한신, 아와지라든지 그 기타 등등의 수많은 대지진 발생 전에도 이 전문가 분들의 경고들이 반드시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을 뿐이지, 그냥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살리쿠 앞바다에서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더불어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번 달 12월 16일부터 이 홋카이도 살리코 해역 관련 이 주의 정보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도 혹은 일본 전문가분들도 이 강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현재의 팩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 전에 네 차례나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지진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재작년 2021년하고 작년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2년 동안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강진 발생 전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클래스의 강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클래스의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12월 달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번에도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달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연말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 클래스의 강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오모리, 결국 후쿠시마 이 동북 지역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후지산의 불안한 징후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먼저 최근에 후지산에서 최근 지진운 관련 공포가 시작된 것 이외에도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후지산에서 보여지는 삿갓구름 사진을 놓고서 이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삿갓구름은 산 기슭을 타고 상승하던 기류가 단열 팽창으로 냉각돼서 발생하지만 화산 분출의 전조로서 설명이 되는 현상은 사실 아니지만 일본 국민분들은 분화의 징조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과 이 도쿄 인근에서 규모 5급을 포함한 이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후지산뿐 아니라 후지산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화산대에 위치한 학고네 화산의 지진도 급증하고 있고, 이 화산성 지진이요. 11월 1일, 지난달 11월 1일에는 학고네 화산이 폭발해서 이 대피 명령이 내렸었습니다. 학고네에서는 최근 이 하루 동안 미세 지진이 150회 발생한 날도 있었고, 지난달은 미세 지진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학고네에서는 이 때문에 관광 케이블카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후지산 주변부의 지진 활동과 이상 징후들이 급증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대지진 이후에 1년 동안 이렇게 큰 흔들림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